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영상을 못 찍었는데 기다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 한 달 동안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의 근황 토크를 짧게 하고 저한테 문의를 되게 많이 주셨던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아직 초보라서 영상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좀 민망한 단계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85 베이커리 카페의 첫 출근 영상을 업로드 했었잖아요. 근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한 열흘 정도 일을 하고 지금은 다시 백수가 된 상태예요. 그 이유는 둘째가 생겼어요.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인데 카페 일이 워낙 만족스러웠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열흘 정도 일을 하고 임신을 해서 퇴사를 했는데 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정말 가고 싶어 했던 회사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 옆에 있는 뉴멕시코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남편이 첫 출근을 하자마자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장기 출장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회사에서 가족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지금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했고 제가 입덧 중에 이사도 하고 그러니까 비행기도 타고 적응을 하느라고 영상을 찍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정말 죄송해요.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영상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짜 완전 초보를 위한 팁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거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아이폰 A 플러스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편집 어플은 VLLO라는 무료 어플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파이널 컷 프로 X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299불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30일 무료 체험판이 있어요. 그걸 먼저 사용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영상 편집의 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편집을 시작을 했는데 유튜버 중에 본다님의 영상을 가장 많이 참고를 했고요. 본다님이 트랜지션이나 타이틀을 직접 만드셔서 무료로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굉장히 상세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엄청 엄청 잘 사용하고 있어요. BGM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검색을 하면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들어보고 결정을 합니다. 유료 BGM도 구매를 하고 싶은데 그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괜히 저작권에 걸릴까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가요나 팝송은 멜론에서 돈을 주고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하면 저작권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영상 제작 팁을 드리자면 먼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정 들어가셔서 카메라로 들어가시면 1080HD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더 고화질을 원하시면 4K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4K를 사용을 하면 저장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용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 유튜브에 업로드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처럼 일상 블로그 찍으시는 분들은 그냥 1080HD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블로그를 찍을지 먼저 계획을 세워두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폰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는데 완전 첫 영상을 찍을 때는 어디에서 앞치마를 입고 어디를 청소하고 뭐 어떻게 음료를 만들고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메모를 해뒀어요. 근데 점점 하다 보면 감이 생겨서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득 컨텐츠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기록을 해둬요. 또 지금처럼 설명을 해야 된다거나 Q&A 영상을 찍을 때는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해두고 숙지를 한 다음에 영상 촬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트로 영상 제작하기인데요. 저는 예고편 개념으로 영상 편집을 다 한 다음에
그 영상 안에서 어떤 걸 보여줄 건지 짧게 짧게 잘라서 BGM을 깔아서 만듭니다. 아니면 찍은 영상 중에서 NG 장면이나 제일 재밌었던 부분을 잘라서 만드셔도 돼요. 이 인트로가 뒤에 나올 본 영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모든 장면을 찍고 편집을 간결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일상 브이로그를 주로 찍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면을 찍어요. 예를 들면 어디 나간다 그러면 차 문 열기, 차에서 나갈 때 발 디디는 그 장면도 찍고, 음료 만들 때도 샷 내리는 거, 컵에 붓는 거, 빨대 꽂는 거, 모든 장면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찍어두고 안 쓰는 영상도 많은데 그래도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편집은 최대한 간결하게, 편집을 필요한 부분만 2-3초씩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음료 만들기 영상을 보시면 촬영을 다 했지만 실제 편집본에서는 1-2초씩만 나와요. 다섯 번째로는 편집을 할 때 화면 전환을 어색하지 않게 하려면 디졸브나 페이드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게 VLLO 어플에도 있고 파이널 컷 프로에도 기본 효과로 있어요. 근데 더 멋지고 화려한 거 원하시면 유료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본다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무료 트랜지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본다님 채널도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자 이제 영상 제작이랑 편집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이 여유롭다 못해 심심한 미국 생활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망설이지 말고 당장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혼자서 잘 지내는 성격인데 외롭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 영상 제작하고 편집하고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혼자 밥 먹을 때 카메라를 켜놓으면은 뭔가 외롭지 않고 카메라가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유튜브를 시작하면 약간 구독자 수랑 조회수에 약간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약간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내 하루를 기록을 해놓고 1-2년 뒤에 보거나 우리 애기가 커서 나중에 보면 진짜 소중하고 재밌는 추억이겠다 라는 생각에 집중을 하시면 즐겁게 유튜브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더보기란에 파이널 컷 프로 30일 무료 체험판이랑 본다님 유튜브 채널 링크 걸어둘게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DM을 보내주시거나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